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야, 도깨비. 비를 퍼붓는 모습이 정말 무섭습니다. 와, 이런 비가 있냐, 세상에. 한동안 거세게 내리던 빗방울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비가 멈췄습니다. 변덕스런 날씨입니다. 우기가 끝나가는데도 수시로 비가 내립니다. 드디어 한 수상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선착장이 우리는 옛 빨래터 같습니다. 한쪽에선 빨래하고 한쪽에선 씻고 그렇게 한 대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물을 그냥 써도 괜찮을까요? 흐르는 강물은 썩지 않는 법이죠. 활기차고 시끌시끌한 마을은 말 그대로 사람 산 냄새를 풀풀 풍깁니다. 안녕. 알 수 있게? 무서워해. 오지. 땅이 끌려 하네, 이거. 그래서일까요? 이 골목길이 왠지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이리저리 골목길을 구경하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들 뭘 열심히 바릅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이렇게 하얗게 하고 다닙니다. 어휴, 이게 뭐예요? 여기 뭐 이렇게 바르셨는데 이게 뭐 바르신 거죠, 이게? 뽀뽀, 뽀딩엔, 뽀뽀 바라스, 뽀닥. 얼굴에 바른 게 이거랍니다. 아, 이걸 여기다 갠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긴 거 알겠다. 진짜. 하얀색이라 그 얼굴에 닿는 햇볕을 튕겨내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바르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뜨거운 기운이 안 느껴져. 미백 효과도 탁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kebiasaan pakai yang ini jadi sudah biasa kayak itu jadi kada apa pakai yang lain tuh enggak suka senangnya pakai ini. 약간의 신향이 나요. 숙성이 됐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사용한 이곳의 전통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도 끄떡없답니다. 마하캄강과 함께 칼리만탄의 주요 하천인 바리토강은 중부를 지나 자바해로 흐릅니다. 강 하류엔 전통 수상시장으로 유명한 록바인탄 마을이 있습니다. 바리토강 또한 강 규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해 남부 칼리만탄 내륙에서 생산되는 천연 자원의 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 지류의 발달에 있는 수상가옥과 수상시장 등 볼거리가 풍부한 바리토강은 칼리만탄의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관광객으로 늘 붐비는 곳인 만큼 그들을 상대로 노래해주고 돈을 받는 공연팀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북 칼리만탄 지역의 전통 노래를 부르는 팀이랍니다. 흥겨운 곡이 나오자 한 관광객이 나가 춤을 춥니다. 저도 용기를 내봤습니다. 춤은 잘 못 추지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추겠습니까? 이곳 남북 칼리만탄 지역은 반자르족과 원주민 다약족으로 이루어졌는데 다약족은 주거지에 따라 다시 여러 부족으로 구분된답니다. 다양한 악기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듯 이곳에선 수많은 부족의 전통이 어우러져 풍성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지도 않은 시간 길을 나섭니다. 녹바인탄 마을의 수상시장이 새벽 5시면 열리기 때문입니다. 바리토강 지류의 하나인 아르타푸르 강입니다. 칠 같은 어둠을 뚫고 강의 상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막 아침을 맞이한 강에서 가지런한 이곳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건을 싣고 시장으로 가는 배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태양에 맞춰 사는 것 같아.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는 우리 출발하기 전부터 생활이 시작되고 그때가 10명의 시간인데 자기네들이 강과 자연의 일부를 인정하고 사는